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눈과 폐결핵 항암치료에 적용되는 흰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흰제비꽃은 전국 산과들에서 자생하고 양지 및 반음지에서 잘 서식하며 개화기는 3~5개월에 걸쳐 장기간 피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어린 순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끓여 먹기도 했으며 건조시켜 묵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흰제비꽃은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철 어느 때든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방그늘에 2-3일 정도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제비꽃은 60여 종이 넘는다고 하며 이 중에서 백혈병에 쓰이는 알록제비꽃과 흰제비꽃의 약성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흰제비꽃은 암세포 사멸 능력이 매우 뛰어남이 밝혀져 현재 종양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쓰면서 참편으로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심장에 들어가 간염과 황달을 치료하고 식물체 전체는 해독 및 소염작용으로 종독과 수종 등의 독성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식물종으로 분류가 되어 차로 달여 마시면 40-50대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는 혈관 건강을 매우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논문 발표에는 약용식물들을 이용해 눈에 대한 수정체의 알도스 환원효소 억제를 연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흰제비꽃은 약용식물 중에서 58%의 높은 수정체 알도스 환원효소 억제 작용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병 치료에 효과가 좋아 다래끼와 염증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눈의 흰자위에 핏발이 서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흰제비꽃은 눈이 붉게 충혈되거나 백태가 끼는 것에 치료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때는 전초 10g을 달여서 먹거나 또는 생즙을 내어 먹으면 되고 그 밖에 전신이 붓는 환자에게 1회 30에서 40g을 달여서 내복시키니 증상이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당뇨망막 손상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소리 없는 시력의 도둑이라고 불리우는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옛고서에도 흰제비꽃은 눈을 밝게 하는 명목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찾을 수가 있고 이는 시력을 향상시켜 본인이 볼 수 있는 글자보다 더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을 중도에 멈추면 시력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정량에 맞추어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력을 증진시키는 약초에는 샤프란과 블루베리, 금자나 꾸지뽕, 구절초, 계암나무, 정금나무 등이 약리학에서 검증이 된 식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비꽃은 급성 백혈병의 백혈구 억제작용이 나타났는데 크게는 그 약효가 75%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백혈구가 비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하게 되고 극도로 약화시키는 악성 혈액종양을 말합니다. 특히 백혈병에는 흰제비꽃이나 알록제비꽃을 꾸준히 달여 드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흰제비꽃은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자기 체질에 잘 안 맞으면 오히려 해로움이 따르게 되니 냉증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이 약초가 잘 맞질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췌장암과 폐암, 식도암의 치료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자궁암, 결장암, 유방암, 내장장기암 등의 악성종양을 없애는데 상당한 치료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종 암치료에는 제비꽃 본포기를 말려서 10에서 20g의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에 달이면 중화가 되어 쓴맛을 연하게 할 수가 있고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흰제비꽃은 내상의 염증과 골문 상처, 궤양 및 출혈 등의 악성 바이러스와 결핵균 살균 작용으로 위와 폐를 보호하는 작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과 피섞인 가래, 편도염, 후두염, 거친 호흡, 기침, 만성기관지염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흰제비꽃과 폐모를 잘 건조시킨 다음에 각 10에서 15g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3-4회씩 마시면 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은 흰제비꽃만 단방으로 사용하면 되고 건조한 뿌리 5-8g을 달여서 잠들기 전에 달여 마시면 됩니다. 불면증에는 흰제비꽃 본포기 12에서 15g을 1회분으로 달여서 하루 2-3회씩 4-5일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간염과 황달, 담낭염에는 말린 것 10에서 30g, 날 것은 50에서 70g을 달여서 마시면 되고 완선에는 잎이나 줄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 직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곧잘 낫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통째로 담그면 되고 또는 꽃을 채취해서 함께 담그셔도 됩니다. 담금주는 감기와 음이증, 당정 부종 등을 치료할 수가 있고 정혈작용이 있어 부족한 피를 보충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흰 제비꽃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 위장기능 정화로 설사나 복통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력이 약하고 체질이 허한 사람, 냉증이 심한 사람은 복용을 삼가거나 주의를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